펜으로 섬세하고 치열하게 그려낸 숲에 담긴 4.3의 서사. 제주 바다와 자연,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돼 있음을 알려주는 특별한 프로젝트. 주말 N에서 만나봅니다. 작은 펜 하나로 그려낸 4.3 이야기. 김영화 작가의 그 겨울로부터입니다. 4.3 예술축전 때 포스터를 의뢰를 하나 받았는데 이덕구의 이미지를 넣은 포스터를 만들고 싶다 의뢰가 와가지고 이덕구가 입산을 하고 한라산에서 항쟁의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한 것도 한라산이어서 그 숲을 담으면 어떨까 해서 이덕구의 형상에 숲을 이미지를 섞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 제대로 한번 이덕구 산전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3년 전쯤에부터 하고 있었어요. 겨울에 시작해 봄의 풍경으로 끝이 나는 작품. 수개월 동안 300개가 넘는 펜이 닳고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지독한 작업 끝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숲은 멀리서 보면 되게 멀리서 보는 느낌하고 안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숲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면 좀 크게 그려야 되겠구나 해서 이 공간에 딱 맞춰서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D자로 꺾여 있는데 일자형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으로 숲이 사람이 숲 안에 들어왔을 때 어디다 시선을 둬도 숲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사이즈를 키우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17m나 되는 한지에 파노라마처럼 담긴 숲. 전시장에 서면 그 숲에 온전히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펜이 닿는 자리마다 이미지가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시작은 입구 초입의 느낌을 내고 싶어서 숲으로 들어가는 이미지인 거죠. 이 발자국이 저의 발자국일 때 이 안에 깔려있는 그 과거의 발자국들 이런 것도 다 같이 중첩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발자국만 딱 찍게 됐어요. 이 작품에서 제일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저기 새겨진 문구인데요. 저게 김경훈 시인의 식구에서 따온 이야기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 억울한 것이다 라는 근데 저 문구에 왜 까마귀를 얹었냐면 여기에 좀 주목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 위에 까마귀 한 마리를 앉혀놨죠. 까마귀들이 앉아있는 데가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좀 봐줘봐 하는 까마귀의 시선을 따라가면 그 시선 끝에 뭔가를 보고 있는 거기를 같이 봐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까마귀들을 중간중간에 넣었어요. 네. 펜이 주는 날카로움이 되게 직관적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색 없이 가면 더 색깔 없이도 충분히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고 날카롭고 그다음에 뭐 디테일도 같이 갈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펜을 좋아하고 잘 쓰기도 하고 그리고 펜 하나면 되니까 다른 그림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펜으로 치열하게 뚝심 있게 그려낸 이덕구 산전. 그 숲에 살았던 사람들을 부디 잊지 말라는 작가의 염원이 아니었을까요? 이번엔 아주 이색적인 전시로 가봅니다. 조천의 바닷가 해녀 탈의장과 불턱이 전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여럿이 뜨개를 이용해 만든 바다의 생물들. 알록달록하고 모양도 제각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기통과 불턱인데요. 바다와 땅이 만나는 지점에 있기도 하고 해녀분들도 바다가 파괴되고 있고 자연이 아파지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공간을 저희한테 내어주셨어요.
바다와 땅이 만나는 이 곳에서 숲에 대한 이야기,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질문해서 듣고 싶습니다. 산호를 가장 중심으로 바다 생명들을 표현했어요. 딱히 저희가 어떤 바다 생명 형태를 구현했다기보다 바다 속에는 이런 꼬불꼬불하고 갈록갈록한 형태의 생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호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람들한테 산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바다 속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아직은 지켜야 하는 이 바다의 모습을 같이 떠보자 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산호뜨개 프로젝트를 통해 개성이 넘치는 다양한 산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주 바다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존재죠. 보시면 대부분이 흰색인데 사실은 굉장히 마음 앞이 죽어가는 산호를 표현하는 조금이에요. 산호들은 죽을 때 이렇게 하얀색이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한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조금씩 만든 조각들을 이어붙여 만든 산호옷이고요. 전시 때 오시면 이거를 입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리장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조각들을 영상과 사진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 안에서는 벌레 인형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녀 사리실에서는 벌레 인형 만들기와 그동안의 작업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곳에서 나오면 마당이 나오는데 마당에는 또 저희가 지난 5, 6년 동안 해왔던 플라스틱 만사라 작업을 체험해 보실 수 있으세요. 특별한 퍼포먼스도 펼쳐지는데요. 해녀 삼촌들의 삶의 공간인 바다와 타리장에서 펼쳐지는 이색 전시.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연에 대한 공감을 일으키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으로만 많이 하게 되고 오늘 바다에 플라스틱이 있다, 산호가 죽어간다 이런 것들을 뉴스나 이런 걸로 접할 수는 있지만 바다의 이 짠 공기를 마시면서 바다를 상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호와 해초들이 자유롭게 넘실대는 제주 바다를 상상하고 펜 끝으로 그려낸 숲속 4.3의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 주말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